Tire pressure 13 psi. 찍으랴 운전하랴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홀컴 왔습니다. 약간 긴장되네. This way. 여기가 게이트키퍼 구간인데 턴이 너무 타이트해서 3포인트를 해야 돼요. 앞에 프론트락커를 여기서 처음 써보는 건데 없을 때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신형 JL 2도어 루비콘인데 37인치 타이어를 껴놨어요. 근데 윌베이스까지 짧아서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록 가든이었습니다. 카메라 김불이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자동차 후드 끝을 봐야지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나 한번 날려보려고. 한 20분째 걸려서 못 내려와. 기다림에 지쳤어요. 네. 그리고 막 시간 돼요. 이제 타임 없을 때. 네. 그리고 막 이거 핸드폰으로 다 꺼내서 찍고 막 이래야지 빨리 움직여.
오. Slowly. Drop. 이쁘다. 오. 스케이플레이 달려 있어요. 근데. 달려 있네. 예. 스타그에서부터 달려. 아, 달 저기 나는. 예. 루비콘. 오. 여기서 2시간 기다렸어요. 이제 가고 싶다 집에. 아, 저게 되네. 이 셋업을 다 해놓으니까 저거 다 되네요. 기분 좋습니다. 이거 선배님이 타는 Jeep Wrangler Rubicon인데 이거는 뭐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일러버에 롱암 서스펜션 껴 있습니다. 호컴 크릭 트레일의 마지막 록 가든 파트입니다. 에디팅을 제가 좀 길게 했어요.
재밌네. 타이어 바람을 넣어 트레일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되게 FJ를 이렇게 세팅을 다 바꾼 보람이 있네.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속으로 뿌듯합니다. 와우. 타이어 러빙 하는 것만 좀 어떻게 고치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뿌듯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네.